기준가의 40%까지 할인을 해줘가지고. 아, 버블이 예. 40%. 떨어지고, 떨어졌어. 최종 가격. 1790파운드에서 309파운드까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토트넘 구장 갈 생각입니다. 아까 말한 그 유니폼. 네. 네. 누구 유니폼이 제일 비싸요? 원래 기존에는 이강인 선수 티셔츠가 인기가 많이 핫했었는데. 네, 괜찮았죠. 네. 네. 괜찮았었는데. 이렇게 토트넘 구장을 가보니까 네. 진짜 신기하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곳. 엄청 크죠? 네. 네. 1월 16일에 체결 거래가가 26만 원입니다. 담보화세 납부하고서라도 네, 마진이 한 30%, 40%.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관부가세 납부하고 나면은 네네. 안 남지 않느냐. 많은 병행 수입업자들이나 무역업자들이 다 관부가세를 지불하고 국내로 들어올 텐데 그게 내고서 돈이 안 남는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네. 여기에 뭐 없는 게 없죠. 샤넬도 있고 에르메스도 있고 뭐 발렌시아가나 디올. 요새 디올도 한국에서 인기 많은데 이렇게 생긴 카드인데 얼마의 금액을 결제를 하든 간에 5%가 디스카운트가 된 금액을 페이백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카드 쓰면 이제 마진 5%를 더 챙겨가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이 제품이 국내에서도 좀 씨가 많이 마르다 보니까 아이템 어떤 건지 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버버리 아울렛 갔다가 토트넘 구장 가서 손흥민 유니폼 한번 볼 생각이고요. 유니폼이요? 네. 한때 이강인 선수도 인기 되게 많았을 때 PSG 유니폼도 굉장히 피가 많이 붙어서 판매가 됐었었는데 네. 지금 손흥민 유니폼도 피가 많이 붙어가지고 토트넘 구장에 가서 손흥민 유니폼도 사고. 오늘도 아주 바빠요. 이강인 선수가 이제 그런 국가대표로서의 그 논란이 조금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경우에 아이템 가격에 좀 타격을 입지 않는지는 궁금해요. 아무래도 좀 타격을 입었죠. 네. 그래서 유니폼 장사하시는 분들 좀 많이 피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수요가 줄어든 건 아니고 금액이 조금 다운된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네, 아직도 팔리긴 네. 잘 팔려요. 팔리기는 팔리는데 네, 네. 금액에는 조금 타격이 네, 있다. 네. 이슈가 있으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으니까요. 트렌드가 좀 빨리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희귀한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파리보다 값이 나가더라도 구매해 놓으면 괜찮기 때문에 그런 상품이 있나 한번 찾아볼 계획입니다. 지금 뭐 사시는 거예요? 바나나 배고파가지고 바나나. 아침부터 이렇게 두 분 다 때우시는 거예요? 네. 아침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네. 어제는 좀 여유롭게 돌아다닌다 하지 않았나요? 그들한테 다르시나? 그렇긴 한데 아침엔 항상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오후에는 좀 여유롭긴 한데 다른 나라에 비해 뭐 오픈런이나 이런 건 많이 없으니까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상대적으로 좀 덜한 편이죠. 네, 그래서 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진짜 소심하네. 폼나잖아, 폼나잖아. 울프도 옷 오늘 입은 거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비싼 거랑?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신발은 얼마짜리예요? 가야 되나요? 네, 네 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촬영하면서 돌아다니니까 영국 분들이 유명인인 줄 알고 다 쳐다봐요. 너무 창피한. 네, 되게 외진데 있는데 그 단독으로 버버리 아울렛이 있는 데여가지고 보통 아울렛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브랜드들이 입점이 있는데 여기는 네. 버버리만 동떨어져 있는 매장입니다. 보시면은 기존가의 40%까지 할인을 해줘가지고 버버리 네. 40%? 가격 떨어졌어. 최종 가격. 아 이게 처음에 1790파운드에서 309파운드까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요? 할인을 많이 해주네. 요새는 좀 키즈 용품이 좀 많이 뜨고 있는데 이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그 저희는 일단 못하고요. 어린이 용품이다 보니까 인증을 다 받아야 됩니다. 네, 모든 색깔별로 네. 다 받아야 돼요. 소재별로 색깔별로. 네. 인증을요? 네. 어떤 인증이요? 보면은 색깔이 빨간색, 검정색, 회색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색깔별로 다 검사비가 추가가 돼요. 아, 그 색소에 유독물질이 있는 점인지. 네네네. 그러면 키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다 높죠. 국내에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조금 넘사벽에 새겨 계신 분 같아요. 네. 진짜 대량으로 하시는 네. 분들 하셔야지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검사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매년 신상이 출시가 되니까 출시될 때마다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 까다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저희 같은 영세업자들이 하기에는 많이 힘든 부분이죠.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이 길을 뚫게 되면은 좀 괜찮은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애기하고 강아지한테는 돈을 안 아끼거든요. 그래서 어. 그쪽에 진입장벽은 좀 높지만 진입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메리트가 꽤 있는 분야죠. 대표님들은 그러면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은 아이템 같은 경우에 시도해볼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제가 구상하고 있는 상품은 북유럽에 있는 상품이어서 좀 남들이 하지 않는 네. 그런 거 위주로 저희는 하려고 네. 생각 중이에요. 찾아놓은 게 있으시다면 있어요. 네. 알려줄 수 있나요? 그건 아직 저 비밀입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은 저희가 어떤 상품을 취급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 왜 버버리에서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나오셨어요? 일단은 버버리라는 브랜드가 옛날에 비해서 좀 인기가 많이 줄기도 했고 네. 여기는 또 아울렛 매장이다 보니까 조금 신상 상품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구형 모델 중에 좀 괜찮은 게 있나 싶어서 왔더니 역시나 인기 좋은 상품은 다 빠져나갔네요. 네. 근데 인기 좋다는 거를 어떤 네. 걸 보고 판단하신 거예요? 보통 크림으로 요새 많이들 보시죠? 크림 제일 핫한 네. 판매 채널 위주로 많이 보시죠? 네. 보통은 이렇게 크림에다가 버버리라는 브랜드를 검색하시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인기도 순으로 나오게 되는데 아. 위에 거래가 이제 얼마나 팔렸는지에 대한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아. 네, 뭐 해당되는 상품들은 네, 없어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상품일수록 판매할 수 있는 가치가 좋은 상품인데 지금 네. 여기에는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는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토트넘 구장 갈 생각입니다. 아. 네. 아까 말한 그 유니폼, 네. 네. 유니폼 구매하러 네. 손흥민, 이강인 말고 또 어떤 거 있어요? 영국에는 손흥민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뭐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다른 국가대표 뛰고 계신 유명하신 분들 유니폼을 팔겠죠. 네. 그런 유니폼 중에 제일 비싼 게 네. 누구 유니폼이 제일 비싸요? 원래 기존에는 이강인 선수 좀 그 티셔츠가 인기가 많이 핫했었는데 네, 괜찮았죠. 네, 네.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더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네. 계속 이슈나 트렌드로 인해서 이제 가치가 계속 변하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사입을 합니다. 네. 이렇게 근데 패션이나 네. 뭐 이런 명품 같은 게 네.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이렇게 엄청 빨리 바뀌는 만큼 그걸 빨리빨리 파악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죠. 네. 센스가 중요하죠. 네. 그거 파악하려고 또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셔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계속 새로운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네,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쉬운 방법은 없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어제처럼 뉴진스가 반팔 티를 딱 입고 나왔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상품이 막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지겠네요. 네. 맞아요. 되게 저기서 처음 봤을 땐 되게 신기했었는데 네. 그게 누가 입고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차이가 많이 나. 누가 가장 빨리 놓치지 않고 그거를 발견을 하고 빨리 선점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달리는 거죠. 그러면 유명 인플루언서들 다 팔로우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 빨리 네. 캐치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정보 싸움입니다. 네. 아 진짜 쉬운 게 하나도 없네. 네, 그렇죠. 없습니다. 쉬운 건 없습니다. 네. 이제 도착한 거예요? 네.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그 토트넘 핫스퍼 구장에 근처에 있는 네. 역에 도착했고요. 여기에서 걸어서 5분이면 가요. 이렇게 토트넘 구장을 가보니까 네. 진짜 신기하다. 경기가 있었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저희가 있는 일정에는 없네요. 저번 주에 경기 진짜 재밌었는데 그 갔으면 진짜 대박이었는데 여기 앞에 보이시는 곳 엄청 크죠? 네. 네. 이런 큰 구장 와서 구경도 할 겸 네. 그런 아이템도 찾아서 사업도 할 겸 오기 진짜 좋네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축구장 네. 바로 앞에 이렇게 집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네. 이 사람들은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근데 사람들이 축구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네, 여기 시끄러운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고 영국의 하더라고요. 축구 문화는 네. 장난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 사시는 분들은 네. 더 시끄럽게 떠들 수 있어서 좋아할 네, 수 있겠네요. 네, 축제 분위기인 거죠. 네. 있다. 이거 말고 그건 잘 안 나가. 손. 흰색이 더 잘 팔려요. 저기 저쪽에 흰색. 이거 손흥민 선수 유니폼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요새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뒤로 보시면은 이제 캡틴 손 그리고 이름이랑 네, 번호 나와 있고. 이거를 판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여기 모델 넘버가 적혀 있거든요. 네. 모델 넘버가 적혀 있고, 그래서 모델 넘버가 여기 하나에 나와 있습니다. 모델 넘버를 여기. 보시면 이게 틀린 경우도 있어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DX2702-101이라고 적혀 있죠. 정확하게 네. 일치가 되어 있고 지금 디피되어 있는 것들은 X스몰이랑 S사이즈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네. 사이즈별로 또 뭐 가격이 다르고 인기 있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건 네. 어떻게 봐요? 네, 또 이 크림에 보면은 사이즈별로 다 이제 체결량하고 가격이 어떻게 체결되고 있는지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이즈를 이렇게 보면은 가격이 합니다. 조금 다르고 체결량도 날짜마다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회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좋은 사이즈, 그러니까 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이즈 위주로 구매를 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재고 없습니다. 아까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라지나 엑스라지는 없고 미디움이 있기는 한데 네. 따로 민자에다가 마킹을 따로 받는 형식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아, 여기에다가 추가로 마크를 박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마킹된 금액이 95유로 하나로 치면 한 16만 원 정도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름이 마킹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이제 마킹하는 시간이 따로 걸리니까요. 그런 네. 거 생각해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팔리는 사이즈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아쉬운 대로 사가는 편이죠. 그렇죠.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지금은 가장 비싸게 팔리는 사이즈는 없는 거네요. 네, 네, 그렇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X 스몰 사이즈고 네. 손에다가 아까 모델명 확인해 드렸고 네. 1월 16일에 체결 거래가가 26만 원입니다. 간부가세 납부하고서라도 네, 마진이 한 30%, 40%, 30, 40% 정도 남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관부가세 납부하고 나면은 네네. 안 남지 않느냐. 안 남으면은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없죠. 계속해서 사업이 되니까. 많은 병행 수입업자들이나 무역업자들이 다 관부가세를 지불하고 국내로 들어올 텐데 그게 내고서 돈이 안 남는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좀 마진이 괜찮은 아이템을 찾는 게 핵심이네요. 네, 네. 맞아요. 여기 이렇게 네. 유니폼이 네. 손흥민 선수 걸로 도배되어 있는 거 보니까 네 자랑스럽습니다. 울컥하는데 네. 네. 진짜 울컥해요. 네. 그 모든 이제 그 축구 구단에서 스폰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AIA가 이제 토트넘의 스폰서인 것 같아요. 근데 바뀌게 되면은 이 제품은 구형 모델이 되겠죠.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 돈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못 사니까 네.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네. 거죠. 희귀해진다고 봐야겠죠. 더 이상 이 토트넘에서는 생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구형 모델들이 값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저렇게 마킹해주는 데가 있네요. 네, 바로 수작업으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마킹하고서도 잘 봐야 되는 게 간혹 가다가 그 등번호가 찝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상품을 찍고 나서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직원들도 한 번씩 확인하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때 잘 확인하시면 되세요. Yeah. Sign date for me, please. Make sure it's on 7 with yes. the badge. 네. 유니폼을 사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포장해서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네. 저는 좀 높은 가격에 판매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름 때쯤에 해서 판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한 30만 원 정도? 이게 만약에 배달하는 과정에서 뭔가 파손이 있었을 때 CS는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배송 중에 파손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물건을 보낼 때 항상 보험을 들고 보내기 때문에 택배 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게 원칙이고요. 혹은 뭐 제품에 만약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환불을 해드리는 게 맞죠. 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조금 애매한 그런 환불 같은 게 있기는 해요. CS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아니죠. 일반적인 물건 판매하는 것보다 CS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무래도 이게 객단가가 엄청 높다 보니까 네. CS라도 들어오기라도 하면은 사업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가치가 좀 엄청 크니까 사람들이 좀 구매할 때도 신중하고 진상 고객들은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는 길이에요? 런던 시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시간쯤 걸릴 것 같아서 식사하고 그리고 헤럿백화점 한번 방문해 볼 예정입니다. 미우미우나 샤넬이나 그런 유명한 브랜드들이 다 들어가 있는 백화점이에요. 네. 런던의 유명한 마켓을 갈 건데 버러운 마켓이고요. 배고파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5분이요. 네. 걸어서 5분. 저것도 이거, 맛있어. 이거 개포동에 팔 거예요. 개포동에 있어? 지금 이 냄새 먹고 싶다. 먹고 싶죠. 이 냄새가 무슨 냄새예요? 생선 냄새 아니에요? 피쉬앤칩스 같은데? 맞아 그쵸? 맞아. 피쉬앤칩스. 맞는 것 같다. 야, 맞아. Hello guys. Hi. You alright? Yeah. Fish and chips. It's a hot dog. So if you
like to fish the sea bass. 여기서 뵙기로 한 분이 계셔가지고 야동사마님이라고 예, 저희랑 같이 협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 뵙기로 했습니다. 이름이 야동사마예요. 네 야동사라고 불리고 있어요. 강력한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아, 네. 그 야동이 아니라 야구 동영상의 야구.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야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유명한 거예요? 여기가 네 영국의 피시앤칩스로 되게 유명한데 버로마켓에서 파는 피시앤칩스도 많이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온라인에서 닉네임 야동삼아 쓰고 있고 이 일을 한 지 한 13년? 1세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 1세대? 예. 아, 뭐 어떤 이유로 여기에서 대표님 만나게 되신 거예요? 아 저는 원래 파리로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예. 여기 온다고 해서 만나러 넘어왔습니다. 아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일정 좀 같이 하는 거예요? 아마 한 네. 며칠? 한 2-3일? 네. 네 같이 파리로 내일 넘어갈 계획이 저는 제 일정이 따로 있으니까. 아 지금 여기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네네. 교통비를 좀 결제를 했는데 한 네. 번에 막 6파운드, 7파운드 막 네네. 이래요. 그럼 만 원이 넘는단 말이죠. 네, 지금 여기 보니까 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한 이거 카드 아침에 받으면 하루 종일 네. 아무리 많이 긁어도 8.10파운드 이상부터는 아예 안 긁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루 리미티드가 이만큼밖에 네. 안 남았다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아침 일찍 아니면 하루 종일 많이 탔을 때 네. 하시면 좋죠. 네. 아, 이거 진짜 꿀팁인데 네. 제가 현금으로 계속 계산하다 못해서 네. 카드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네. 이 오이스터 카드를. 네. 근데 지금 이걸 아침 일찍 만들었더라면 저는 하루 종일 이 돈을 내고 네. 돌아다닐 수 있어요. 네, 이거 이후에는 무제한으로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알려주시면 네.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와, 진짜 멋진 도시네요. 그쵸? 파리 가면은 지하철역마다 안에 들어와서 노래도 부르고 연주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가 헤르백화점입니다. 네. 일터뷰 영상 제작에 도움 주시는 협력사 인터넷 가전렌탈 대리점 아정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정당에서 포장이사 이사청소까지 한 번에 가능한 거 알고 계신가요? 당일 추가 비용 절대 없는 비대면 견적에 문제 생길 시 아정당 본사 차원에서 100만원 추가 보상도 해드립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거기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손해인데 본사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최대 77만원 지원금을 설치당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최대 50만원 기기값 할인 혜택까지 챙겨가세요. 최신권 증정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 아정당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까지 365일 우리 집 생활 지원금 지킴이 아정당. 에르메스에서 팔만한 여러 가지 스니커즈나 액세서리들 보려고 왔어요. 네 맞아요. 명품만 모아놓고 파는 층입니다. 여기에 뭐 없는 게 없죠. 샤넬도 있고 에르메스도 있고 뭐 발렌시아가나 디올. 요새 디올도 한국에서 인기 많은데 스카프의 계절이니까 스카프도 많이 사람들이 많이 뜨다가 팝니다. 네. 미우미우. 이 미우미우가 요새 그 우리나라 연예인 수지가 하고 나오면서 좀 유명해졌는데. 수지 안경이 유명해요. 네. 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패션 유튜버 이런 거 보면 이거 살까요 말까요? 요즘에 그런 거 물어보는 게 트렌드거든요. 약간 유명한 패션 유튜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게 몇 개 뭐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뭘 살까요? 아니면은 나 이거 얼마 모아서 살 건데 괜찮을까요? 그런 거가 보통 이슈 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죠. 헤롯이 유명한 게 이런 것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네, 약간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엄청 예쁘네. 지방시 발렌시아가 어우 다리 긴 언니들 엄청 많아. 다리가 겨드랑이가 있어. 다리 긴 언니들이 많이 있어. 많아요. 지금은 에르메스 뭐 보고 나오셨는데요? 아니, 남자 코너 우리 좀 물어봤어요. 자기들 남자 코 딱 보고 내리가. 여자 코너인데 남자 거 물어봤다고 기분이 나빠했나 봐요, 직원이. 왠지 돈을 쓰러 왔는데도 혼나는 네. 느낌 들면 굉장히 네.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 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엄청 많죠. 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바뀌었죠.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졸러 가야 되는데요. 여기는 뭐 사시러 오신 거예요? 미우미우 얼마 전에 뉴발란스랑 콜라보 해가지고 되게 유행했던 운동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재고가 있을 것 같아서 영국 직원한테 확인했는데
영국 전국에 다 솔드아웃이고 파리도 없다고 그러네요. 모든 컬러가. 그 한 달 뒤에나 들어온다고 하고 또 이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수지 안경 있거든요. 미우미우 수지 안경 같은 경우에는 좀 재고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확인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I send you a message just so you have my number as well. Okay, thank you. 지금은 뭐 하시나요? 그 제가 원하는 상품이 있으면 다른 이제 영국에 있는 가게들의 재고를 확인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주겠다고 하네요. 무슨 앱으로 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유럽이나 많이 이용하는 앱이에요. 이제 요걸로 연락을 보통 하고 있어요. 요거. 아, 요거 와스 앱으로. 네. 재고 있으면 이제 너한테 연락 줄게. 네, 이런 목적으로 그죠, 그죠. 저걸 가져가. 네, 네. 저 친구가 이제 다음 달에 한국에 또 온다고 해가지고 좀 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해외에서 쇼핑할 때 쓰면 좋은 카드나 뭐 이런 거 좀 추천할 게 있을까요? 네, 좀 마일리지 적립이 많이 되거나 혹은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가 좋긴 한데 요새 저도 발급 하나 받았거든요. 롯데카드에서 나오는 빠니보틀 카드가 하나 있어요. 빠니보틀? 아, 네. 그 유튜버 분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생긴 카드인데 이게 원래 3월 말까지만 5% 디스카운트였었는데 지금은 연말까지 연장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의 금액을 결제를 하든 간에 5%가 디스카운트가 된 금액을 페이백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5%면 엄청 큰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죠. 뭐 샤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만 원 넘어가는 상품들이 되게 많은데 또 저희가 뭐 샤넬에서 물건을 한두 개만 살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1000만 원 정도 쓴다고 했을 때 50만 원 디스카운트 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네. 그럼 이 카드 쓰면 이제 마진 5%를 더 챙겨가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를 바잉을 나가실 때는 꼭 할인 혜택이 많은 카드를 갖고 오시는 편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말고도 혹시 또 더 추천해 주실 만한 카드 있나요? 뭐 아멕스 익스프레스 카드가 있는데 네. 단종돼 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기회가 있을 때 만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카드입니다. 네. 이거는 연회비가 100만 원입니다. 근데 100만 원씩 연회비 주고 이걸 네. 만들면 이득이 돼야 100만 원씩 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요. 충분히 더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네, 발급 받았습니다. 하기야 대표님들처럼 아예 이걸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쓸 일이 많으니까 네. 네. 한 달만 해도 결제하는 양이 엄청 많을까요? 네. 근데 들고 있으니까 진짜 네. 멋있네. 멋있죠. 무겁습니다. 소재도 메탈입니다. 이쁘네. 이제 다 끝나신 거예요? 네. 뭐 사줬는지 보여줄 수 있나요?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길에서 뜯어서 보여드리긴 좀 어렵고 지금 산 거는 샤넬에서 잘 나가는 중지갑 하나 샀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조금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조금 피가 좀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있길래 다행히 있길래 하나 샀습니다. 국내에서는 얼마예요? 국내랑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사는 거는 네, 그만큼 리셀 피가 많이 붙다 보니까 네,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팔면 네. 차익이 어느 정도 나 남는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차익이 아무리 안 남아도 한 50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관세 다 내고? 네, 관보가세 다 지불하고 나서도 네, 충분히 가격이 남습니다. 네. 네. 저희는 항상 물건을 볼 때 물건의 원가를 보는 게 아니라 원가 플러스 관보가세를 합한 금액 이걸 저희는 원가로 측정해서 수신을 하고 있고요. 네, 항상 모든 제품을 볼 때는 관보가세까지 녹인 금액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국내에 똑같은 게 있으나 네. 많이 없으니까 네. 가치가 더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그쵸. 산 거다. 네. 네. 여기서도 한 개밖에 없었나요? 한 제품밖에 없더라고요. 네. 이 제품이 국내에서도 좀 시가 많이 마르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좀 적어서 네, 요 근래에 좀 가격이 좀 많이 붙은 상황입니다. 아이템 어떤 건지 알려줄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영업 비밀이라서 영업 노하우라서 네. 만약에 네네. 이게 10개가 있어요 그럼 네. 10개 다 사실 건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쿼터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개인 구매 수량이 있습니다. 네, 살 수가 수량 없어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업자들은 변칙적인 경우를 이용해서 물건이 있으면 더 많이 사는 편이죠. 네. 그럼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스몰리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달에 4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저희는 두 달에 4개라고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커터를 뚫는 편이죠. 네. 제품이 10개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10개 다 삽니다. 네. 어쨌거나 오늘은 하나 건졌네요. 네, 네. 건졌습니다. 네, 이런 제품을 사기 위해 한 번씩 영국에 쉬러 오면서 사는 편이죠. 여기 프라다 카페도 있네요. 가격이 비쌀 것 같아서 들어갈 없는 것 같아요. 예쁘네. 네. 그냥 눈으로만 만족하는 걸로 하고 네. 저희는 그냥 노천 카페 괜찮은 데 있으면 노천 카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으면 됐습니다. 네. 이 정도 소비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아직은 안 됩니다. 네. 네. 아, 지금 혼자 흥이 많은 것 같은데. 저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거 근데 네. 할래야 나는 하면 한다. 옆에 가서 춤추는 거. 뭐해? 하지 마. 대박 날 것 같은데. 아, 네? 대박이다. 난 할 수 있어요. 아, 정신 차리세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한테 강렬한 눈빛을 보내고 있어. 딴 데 가자.
이도가 다분한 접근이었네요. 네네. 아, 아찔하네요. 네. 생각보다 오늘 일정이 널널했어요. 네, 맞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일본도 진짜 힘들었어요. 네. 그 나라마다 좀 특색이 다 달라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널널하게 하죠. 아마 내일 넘어가는 파리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널널할 것 같아요. 아, 레벨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책 100권 읽어야지 올라갔나 봐요. 그냥. 내일은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프랑스 파리로 떠날 예정입니다. 네.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봐요. 일단은 저희 같은 업자들은 돈 되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은 물량이 얼마가 있든 간에 무조건 다 사야 되는 게 맞거든요. 500개면 500개, 1000개면 1000개. 여기 북역이 조금 우범지대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범지대로? 하나 붙잖아. 동행하시는 분 서로를 지켜주면서 가야 돼. 5분만 하려고 뭐야 이제. 천천히 가야 돼. 왼쪽 오른쪽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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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